아그테릭스 시니어 디렉터는 우리는 패셔너블함이랑은 거리가 있다, 그리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한가요? 그냥 단순하게 아웃도어 의류 엄청 잘 만드는 브랜드일 뿐인데요. 심지어 프랭크 오션, 드레이크, 까니에 웨스트 등의 월드와이드급 인플루언서들과 패션 디자이너 버지라블로도 아크테릭스를 입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핫하다라기보다는 신드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테릭스가 이토록 패션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모순적이게도 패셔너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곤조님,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인가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크테릭스는 정말 순수한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옷은 멋있어야 되고, 뭐 팬시해야 되고, 패셔너블해야 되고, 이런 거 관심조차 없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쿨하죠. 쿨하다는 건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얘들은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 외길 인생이라 다른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고민해야 될 요소를 깔끔하게 제거하고 아웃도어 제품이 갖춰야만 하는 덕목만 집중하니 쿨할 수밖에 없죠. 정리하면 아크테릭스의 아웃도어 외길 인생 언패셔너블함이 대중들에게 쿨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모순적이게도 이것 때문에 패셔너블해진 겁니다. 아크테릭스를 대중들에게 알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월드와이드급 메가 인플루언서들입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고르는가에 대해서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이상한 거 고르면 바로 힙스터 자격 박탈이고 아웃 돼버리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아이템을 고르는 게 본인들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나를 고르더라도 진짜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고른 아크테릭스는 어떤가요? 이미 아웃도어 시장에서 상징적 지위를 지녔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막 멋있어 보이려 하지 않은 쿨한 디자인,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꾸안꾸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스트릿 패션과 하이엔드 신봉자들에게 진짜 멋있는 아이템으로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곤조님, 아크테릭스의 근본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야 되나요?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크테릭스 입사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크테릭스 입는 분들 중에서 진짜 산을 타시는 분들보다 고프코어 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크테릭스에서 살만한 아이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드쉘에서는 베타 LT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곤조님, 이거 아저씨가 입는 바람막이 아닌가요? 뭐가 예쁜지 모르겠는데요. 아크테릭스는 일단 옷만 보면 이게 막 땡긴다는 느낌은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뭔가 밍숭맹숭해요. 근데 스타일링을 할 때 약간 스트릿한 감성을 넣거나 S레저 룩 혹은 고프코어 룩으로 연출하게 되면 왜 사람들이 아크테릭스가 멋있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진짜 많은 종류의 하드쉘이 존재하지만 디자인만 놓고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크테릭스 베타도 좋고 제타도 멋있습니다. 베타가 비싸서 그렇지 자켓의 앞뒤 기장 차이가 적어서 등산복 느낌이 덜하고 고프코어 룩으로 연출하는데 더 좋습니다. 참고로 제타는 단종되어서 제타를 구매하시려면 중고 매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가격 워낙 비싼 제품들이기 때문에 꼭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어보시거나 실물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프트 쉘에서는 아톰 LT, 감마 SL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아톰 LT 추천 이유는 가장 웨어러블한 제품이고 역시 입문은 아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아크테릭스를 접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마 SL의 장점은 착용감입니다. 일단 기능성 의류답게 통기성이 매우 좋은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신축성이 있는 제품이라 쫀득한 착용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알피니스트나 전문 클라이머가 아닌 이상 알파 등급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직접 입어보셨을 때 잘 어울리고 멋있으면 그냥 높은 등급이라도 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멋있냐 멋없냐잖아요. 자, 이쯤에서 아크테릭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곤조님,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뭔가요? 그리고 뭐 SL, LT 이건 또 뭐고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하드쉘, 소프트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하드쉘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쉘은 하드쉘 안에 입을 수 있는 미드레이어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하드쉘과 소프트쉘이라는 레이어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어링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고기능성의 옷들을 레이어링하다 보면 가볍게 입으면서 보온성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옷들을 레이어링하게 된다면 다양한 기능성을 한 착장에 챙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하드쉘은 보통 방수와 방풍에 효과가 좋은 옷이고
소프트쉘은 통기성과 투습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방수, 방풍, 통기성, 투습성 이렇게 네 가지 다 좋은 옷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쉘에서 두 개, 소프트쉘에서 두 개 나눠서 장점들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어링 시스템이란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크테릭스의 하드쉘, 소프트쉘은 다시 여러 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위로 갈수록 등급이 높고 비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산악인용이고 밑으로 갈수록 일상용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도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대략적으로 6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위로 갈수록 무겁고 비싸지고 아래로 갈수록 가볍고 가격도 저렴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하드쉘로 베타 LT를 추천드렸잖아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베타는 하드쉘이라 바람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등급으로 보면 알파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그레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소재별 등급은 LT니까 최소한의 디테일로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옷 하나 사는데 무슨 등급이 정해져 있고 종류별로 기능은 왜 이렇게 다른지. 아크테릭스가 아웃도어 장비를 만드는데 진심인 브랜드라고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 보면 아크테릭스는 패션 브랜드라기보다는 아웃도어 장비 브랜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추천드린 베타 LT, 바텀 LT, 감마 SL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보시고 나머지는 세 가지 제품들과 비교해보면서 나한테 뭐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 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아크테릭스를 검색해보면 단순하게 뭐 아톰, 베타, 감마, 알파 이런 것만 쭉 보여주는 거 말고 이번 챕터에서는 지금의 아크테릭스를 키워준 근본템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크테릭스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의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웃도어 기어에 전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아크테릭스만의 독특한 하네스입니다. 기존에는 위빙벨트 방식이었는데 아크테릭스는 세계 최초로 360도 열 성형 방식의 하네스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베이퍼 하네스인데 아웃도어 시장에 아크테릭스를 처음으로 알린 기념비적인 제품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크테릭스는 하네스에 사용한 베이퍼 테크놀로지를 보라 백팩에도 도입합니다.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형에 맞게 최적화되는 벨트와 패널을 개발한 거죠. 이 또한 기존의 백팩과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제공했고 당대 등반객들의 선풍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대박이 난 거죠. 현재에도 아크테릭스 보라 백팩은 레전드입니다. 출시 이후 20년 동안 최고의 백팩이었고 단종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중고 제품이 고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베이퍼 하네스와 보라 백팩의 연타석 홈런으로 탄력을 받은 아크테릭스는 드디어 의류 라인을 런칭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은 고어텍스 자켓이었습니다. 고어텍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1998년 역사적인 재킷, 지금의 아크테릭스를 만든 알파 SV가 탄생합니다. 아크테릭스는 알파 SV로 아웃도어 시장의 정점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크테릭스의 혁신 기술 중 하나인 얇은 심테이핑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심테이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얇고 긴 원단을 봉제선 안쪽에 덧대서 자켓의 방수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이전까지 고어텍스 재킷은 심테이핑 폭이 22mm였는데 아크테릭스는 19mm까지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일단 엄청나게 가벼워지죠. 그리고 투순력 또한 좋아집니다. 또 솔기의 허용량이 4분의 1인치에서 8분의 1인치까지 줄이는 기술적 혁신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현재 알파 SV 자켓은 심테이핑의 폭이 8mm까지 줄어들었을 정도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더욱더 가볍고 견고해졌습니다. 아크테릭스의 자켓을 처음에 입으면 와 엄청 가볍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다 이런 기술적인 혁신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크테릭스의 탄생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아크테릭스를 비롯해서 뭐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이런 브랜드들은 탄생 배경에 뭔가 영감을 주는 자연환경이 뒷받침되기 마련인데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한테는 캘리포니아가 그런 영감이 되어줬고 아크테릭스한테는 브리티시 컬럼비안주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서핑이나 등반까지 거의 모든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 중심지인 밴쿠버에서 모험가이자 등반가인
이 데이브 레인이라는 사람이 아크테릭스의 전신인 락솔리드를 설립합니다. 이 소소하게 시작했던 락솔리드는 밴쿠버 북부에 있는 구두 주걱을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하고 직원 4명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뛰어난 품질의 아웃도어 기어를 만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브랜드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아웃도어 시장은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가 다 잡고 있었는데, 데이브는 이 둘이 하지 못하는 좀 더 진화된 아웃도어 의류라는 틈새 영역을 공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같이 등반을 하던 이 제러미 가드와 손잡고 1991년 아크테릭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아크테릭스라는 이름은 시조새의 학명인 아르카이옵테릭스 리토그라피카에서 따왔습니다. 최초의 조류라고 할 수 있는 시조새는 어떻게 보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생물이죠. 왜냐면 시조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이라는 원천 기술을 획득한 혁명가인 셈이니까요.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가 할 수 없었던 뭔가 혁신적인 아웃도어 기어를 만들고 싶어 했던 아크테릭스에게는 최적의 브랜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크테릭스 제품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가격은 비싸지만 퀄리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아크테릭스는 제대로 된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실제로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해보고 실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운 마운틴, 탄탈러스 레인지, 디아울스 같이 코스트 산맥에서 손꼽히는 탐험 포인트와 가까운 곳에 본사를 지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옷이나 장비들을 이런 험난한 코스에서 사용해보려고 한 거죠. 뭐 요즘에 좋은 재료 써서 꼼꼼히 만든다 정도는 인류 브랜드라면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크테릭스는 추가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험난한 등반 포인트에서 직접 실험까지 해본다고 하니 진짜 아웃도어의 진심인 브랜드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개발 도상국에 생산 공장을 두는 그런 타협 따윈 하지 않습니다. 생산 공장을 본사와 가까운 곳에 둔 이유는 공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팀과 제품 개발팀 또한 공장과 가까이 있어야 제작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국 이런 장점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아크테릭스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드코어한 등반객부터 서울 한남동의 힙스터까지 모두 아크테릭스를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점은 아크테릭스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다를 수 있어도 정작 아크테릭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직한 브랜드라는 사실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곤조TV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